아무튼 자, 저 황금 같은 토요일 주말 방송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군형 하왈 이세돌이세요. 신진서 하세요. 그건 진짜 어렵네요. 전성기로, 서로 전성기로 비교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이세돌 성능이 더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경험담을 하나 네. 말씀드릴게요. 기대가 됩니다. 뭐 어떤 경험담이 나올지. 예, 이세돌 구단에 대한 그런 경험담이겠죠. 또 이제 어린 시절, 연구생 시절, 이세돌 구단에게 또 사사를 받은, 이세돌 구단의 또, 제자였던 시절이 있었죠. 저희 도장이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네. 딱한번 그냥 단체로 사활을 푼 적이 있어요. 단체로요? 네. 그 앞에다가 큰 바둑판에다가? 뭐, 그건 아니고, 이제 좀, 이제, 그래도 도장에서 제일 센 멤버들 모아놓고. 이거를 예. 5분 만에 푸시던데. 누가? 이세로상. 5분 만에요, 이거를? 예. 자, 일단 저희 함께 한번 보시죠. 이세돌 구단이 5분 만에 풀었다는데 저희들 중에서는 뭐 2분 만에 풀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도 지금 답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저도 좀 풀어볼게요.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아, 답은 기억났어요. 네. 답은 기억났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진짜 그거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아, 그러니까 바둑판 하나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고 둥그렇게 둘러싸갖고 이세돌 구단 필두로 해가지고 둥그렇게 둘러싸서 푼 거예요. 아니, 뭐, 각자 바둑판에 다 만들었죠. 아, 그럼 우리 신군 앞자리에는 이세돌 사부님 계셨고. 그 앞자리라고 해야 되나? 그냥 몇 걸음 걸어가면 있는 자리예요. 야, 그 이세돌 구단 그 당시에 막 삼성화재배 막 우승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 호흡을 같이 했었어? 야, 아무튼, 예. 네. 자, 혹시 푸신 분 계신가요? 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세돌, 그러니까 우리 신현석 아마 7단이, 그 어린 시절, 그 연구생 시절, 이세돌 구단에게 지도를 받던 시절에, 도장에서 좀이 단체로 이런 사활 문제를 만들어 놓고 풀었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세돌 구단은 5분 만에 풀었답니다. 예. 이게 정확히 2011년일 거예요. 2011년. 예. 제가 고3 때. 네. 네. 5분 만에 이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난다긴다는 연구생들이 다 깜짝 놀랬답니다. 2011년도면 우승할 때 맞지 않나요? 뭐 한창 전성기이긴 했죠. 그렇죠. 삼성화재배는 아니고 저기 출란배랑 2011년에 뭐 우승했지? 도요타 전소? 아, 저거, 뭐야, PC카드배 구리하고 명성을 한 거. 아, 와. 한칸띈 거, 빈상각, 1선 차렷? 한 칸도 두 군데잖아요, 그죠? 예. 네. 왼쪽, 오른쪽. 여기 다두두 칸이 칸이, 아마 예. 네. 그냥 이렇게 해서 틀렸을 거예요. 자, 일단 지금 5분이 좀 지나갔고, 일단 이세돌 구단의 우리 그 이세돌 구단의 기록을 깨신 분은 없습니다. 예. 일단 5분이 지나갔는데, 혹시 아까 그 지금 이제 정답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양사범 님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칸띈거 빈상각 1선 차련 얘기해 주셨거든요. 빈상각이 근데 뭘 말하는 거죠? 백이 여길 둔다는 뜻인가요? 네, 이거 사실 이건 답을 보여주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좀 네. 푸는 시간을 드리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보죠. 이 문제는 근데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건 몰라요, 출처는.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문제를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거 오늘 이 문제다. 이렇게. 아, 동현 씨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건가? 이게 근데 죽나요?
죽는 건안 보여가지고. 또 패도 무슨 패냐 다 따져봐야 되니까. 아, 정답이 패예요? 그건 모르죠. 야, 새침하네. 그게 내시진 않았어요. 이거 풀기만 아, 그러니까 ESG님은 이세돌 구단이 문제를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갖고 왔다가 5분 만에 그 푸셨다. 예. 너무 빨리 풀면 티가 날까봐 5분 만에 푼것 같다. 뭐 이런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네. 2011년도 이세돌이라잖아요. 예. 뭐그 당시에 뭐 이국수님을 밀어내고 1인자로 등극하셨을 텐데. 패는 꽤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오, 그래요? 패가 꽤 많이 나와요? 아, 뭐 예를 들어 그렇죠, 사실. 뭐 저치고 바로 저치고 해도 패네요. 그렇죠, 예. 네. 치고 찌르고 젖히면 사실 패죠, 그냥. 네.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난이도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5분 만에 풀었다는 건 알겠고, 다른 그 연구생들, 그러니까 다른 그 엘리트 선수들은 좀, 그 다음으로 좀 빨리 푼 선수들도 있나요, 혹시? 뭐, 너라고는 하지 그 말고. 다음 30분? 30분? 30분도 사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혹시 이거 뭐 그런 규칙들이 있었나요? 바둑판 눈으로만 풀어야 되고 뭐 눈으로만 바둑판 풀어야죠. 아 눈으로만 풀어야 돼요? 그럼요. 아나 보면서 풀면 안 됐었던 거예요? 사실 나 보면서 풀어도 30분에 풀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와그그 30분에 풀었던 선수가 지금 프로 됐죠? 됐나? 못 됐어요? 된거 같아요, 네. 그치, 무조건 되지. 저는 이때 못 풀었죠. 네. 못 풀었어요, 이때는. 그 답을 이미 제가 한창 뭔가 하고 있을 때 답이 그딴 데서 나와버려가지고. 그치. 그러면 보통 그 평균적으로 그 이세돌 구단 말고는 그 연구생 중에서는 30분이 가장 빨랐고, 평균적으로 뭐한 1시간 정도 걸렸겠네, 그러면. 아니면은 뭐 집에 갈 때까지 푸는 사람도 있었겠다. 자, 그쵸. 우리 저 강윤승 사범이 또 사활 귀신이거든요. 근데 그때 현장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현장에 있었으면은, 우리 강사범은 그럼 뭐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르겠네. 네. 아니, 강사범, 정말. 아니, 현장에 있으면서. 기억력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기억력으로 풀면 안 되지. 네. 이세돌도 그럼 눈으로 5분 만에 푼 건가요? 그쵸, 눈으로 본 거죠. 와. 안 놔보고. 이세돌 실전에 나온 건데, 그러고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에, 살풀줄 모르네, 이 아저씨. 아, 그 약간 그 미성으로. 와, 음성지원 사활 푸는 되는데? 방법을 잘 모른다고. 그 음성지원 돼요, 왠지. 예. 네. 전질 자신이 없어요, 하면서. 그거 사활 그것도 못 푸니? 38 입구자? 야, 이거 여기 좌표를, 말하는 거죠? 그 입구자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시사님 좌표를 그 뜨게 해주세요. 좌표를 뜨게 해줘요. 네. 저? 이건 근데 잘안 되죠? 왜안 되죠? 잘안 되죠, 이건? 해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아, 이 문제가 잡는 거예요? 아니, 아까 패는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도 패라고. 이렇게 해도 패요. 패를 조금 배게 해야 돼. 아니, 이 문제가 잡는 수준이 있어? 예, 그래서 잡는 게 답이에요. 어? 이미 이게 보이는 순간
팬은 답이 될 수가 없죠. 네. 자, 지금 신사범이 큰 힌트를 줬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팬인지 잡는 건지 그걸 알려주기만 하더라도 훨씬 더 풀기는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조건은 바둑판 안에 만들어 놓고 놓아보면서 해보면 안 됩니다. 눈으로만 해야 돼요. 머리로 수읽기로만 해야 됩니다. 그쵸, 아깝죠? 아. 잠깐만, 그러면 반대로 빠지는 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요? 예. 아, 이거는. 일단 저 찍어요. 네, 맞고요. 36. 예. 혹시 잘못된 음수를 아니 음식이라고 음수를 봐. 제가 잘못할까봐. 아, 그러니까 혹시 굉장히 조심하네. 이 문제에 대한 애정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딱히 애정은 없어요. 제가 푼 것도 아니고. 아니 사실 이게 아무렇게나 해도 안될 모양 같기도 한데 엄청 신중하게 아니, 제가 응수를 실수할까 합니다. 봐 지금. 네. 실수하면은 대단한 굴욕이거든요. 예. 그냥 막아야 되나? 그러면요. 치중하고 일선 단수 아닙니까? 아, 안 되네요. 예,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양쪽에 빠지는 수는 답이 아닙니다. 네. 재도전, 예, 주기전 재도전 가능하죠, 저는. 가십시오. 예. 혹시 지금 집에서 급하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나보고 그런 거 아니죠? 예, 양심껏 하셔야 됩니다. 판에 놓는 거랑, 판에 놔보고 문제 딱 하는 거랑 달라요. 모니터에 그거는. 예, 이거 맞죠? 원하는 게. 그죠? 아, 일단 저기까지가 일단 맞는 건가 보네. 아, 또 모르지. 원하는 게 이거죠, 예. 뛰고 젖히기? 딜레이 한 5초밖에 안 되지 않나? 지금 하면서 일단 치중.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요, 치중. 이거밖에 없겠지? 얘기하는 게. 와. 아, 아닌가? 이끼 이유라고 여기서? 네, 이게 답입니다. 와, 왜 답이죠? 그, 세점 일단, 잡으면 어떻게 되죠? 옐로기랑 막는 건 이제 나가서 그냥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이쪽으로 두는 건 이제 끊고, 이건 그냥 예,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어서 여기가 이렇게 딱 옷집이기 때문에. 와. 그렇지. 그러니까 이사료 사부님 푸는 게 보니까, 생각이 다르네. 왼쪽을 그냥 빨리 해보고, 왜냐면 이게 그냥 딱 봐도 이두 점이 훨씬 약해 보이잖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왼쪽을 빨리 해본 다음에, 네. 왼쪽은 막상 없네? 그러면 오른쪽부터 해볼까? 근데 오른쪽에서 일단 그 사활 좀 많이 풀어봤다는 사람들 이거부터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백이, 이거는 이제 아까 이렇게 하면 죽었으니까, 네. 이게 이렇게 하면 공백가 꽉 차고 이제 추정한 죽었죠. 그러니까 네. 아, 그러면 백이 버티는 거는 이제 패 모양밖에 없다. 네, 좀 천천히 보여주세요. 예. 근데 이설 선배는 당연히 먼저 치중하는 걸 생각했겠죠, 모양상. 그렇죠. 근데 먼저 하면 백이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네. 그러면은 탄력을 죽이고 해보자.
그랬더니 되네. 이게 그래서 빨리 푸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로 설명하면 쉽지만 이걸 그냥 눈으로 다 했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전성기에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실제로 봐가지고 신진서보다 과연 사활이 약할까? 저는 아니, 그렇게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5분 만에 푸셨으면 실전에서는 그 승부사 감성이 충만한 그 이세돌 구단이 실전에서 더 빨리 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리해도 바둑이 역전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쪽 잡으면 딱 넘어서 여기서 사는 수가 없습니다. 뭘또 바둑을 접어요. 아, 그 이걸로 이세돌이에요. 접으면 안 돼요. 예. 아니, 이거는 다 접어야 돼. 이세돌은 이제 앞으로 바둑 역사에 절대 지워지지 않을 이름인데요. 예. 뭐, 슈사쿠, 도사쿠만큼 몇백 년이 지나도 거론될 기사인데요. 예. 그치.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더큰 업적을 이뤘다고 해도. 그치. 역대 2등이나 3등이에요. 예. 말이 안 돼, 그냥. 사람이 아니야.